똑똑 정보입니다. 용인시는 오는 9월 1일 오후 3시 시청 에이스홀에서 시장님과 용인시 학부모의 소통과 만남, 꾸미룸 교육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1부에선 정찬민 시장과 용인시 교육정책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2부에선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작가의 강연이 진행됩니다.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용인시 초중고 대학생과 성인 총 800명을 모집하며 교육은 단국대학교에서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은 9월 28일까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2017 매입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다가구 주택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조건으로 임대하며 용인시 배정 물량은 320호입니다. 신청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세요. 용인시 일자리센터에서는 9월 맞춤 취업 직무 교육으로 객실 관리사에 대해 알려주고 교육 후 일자리도 연계해드립니다. 교육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여성 구직자입니다. 9월 8일까지 용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내 일자리 센터를 찾아가 신청하세요. 용인시와 함께하는 삼성 나눔 워킹 페스티벌이 오는 9월 24일 용인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참가자들이 5,000원의 참가비를 내고 참가하면 삼성전자가 참가 인원만큼 1:1 기부를 하는 나눔 워킹 페스티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9월 2일까지 인터넷으로 하세요.